그 반도체 쪽 점검을 좀 해보고 싶은데, 작년 말이었나? 기사가 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다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1월 이후로 네네. 조금 이제 좀 바짝 올랐었고, 제가 이게 그냥 뉴스를 정확하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올해 영업이익 목표를 뭐 지난해 뭐 절반 정도로 네, 맞췄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이런 뉴스도 좀 있던데, 앞으로 좀 반도체 쪽,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회사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이 네. 되게 안 좋아요. 네, 네. 그거는 뭐 물론 이제 주가가 다 알고 있어서 반응을 네. 하긴 했지만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쇼킹하게 나왔잖아요. 네. 되게 안 좋았는데 아마 삼성전자가 제가 메모리 반도체 적자난 거본 적이 2008년 그때 금융위기 때. 그 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불황이 와도 네. 하이닉스는 좀한 번씩 난 적은 네. 있었죠. 근데 삼성은 이제 또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전망은 어느 정도냐면 삼성이 사업부가 많아서 전체가 다 적자는 아니에요. 합치면 흑자인데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적자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마저도. 그 매출이 크잖아요, 비중이 좀. 예. 근데 거기도 이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왜 그러냐면 재고가 너무 많대요. 재고가 많은데 재고를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는 이거를 그 공장을요 멈추기가 되게 어렵대요. 이게 24시간 계속 돌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한번 멈추고 재가동하는데 시간 걸리고요.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아, 않아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만들긴 해야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IT 제품 이런 게안 팔리니까 저희 고객사가 옛날에 100개 주문을 했는데 100개를 받아갔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이.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가 100개 중에 예를 들면 80개를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쓰질 못하고. 예. 근데 여기서는 또 100개를 계속 만들어야 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20개만 줘. 그럼 여기 지금 80개 남죠. 그러네요. 이게 무한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와,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여기다 네, 쌓아놓는 거예요. 안 아, 나가고. 그러니까 이 재고를 갖고 있으면 네, 당연히 재고 부담이 생기는데 이걸 털어야 되는데 안 받아줍니다. 무슨 일을 하냐면 그러면 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반값에 내가 팔아서 팔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근데도 안 사간대요. 아, 그래, 반값인데도요? 네, 왜냐면 여기도 재고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고 평가 손실이 들어가요. 재고를 털어내야 되는데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손실이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반도체 가격을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반도체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재고 급증 때문에 이거를 2분기까지는 지금 안 좋을 거로 예상들을 해요. 그래서 아마 2분기까지 실적은 역대급으로 좀안 좋을 것 같고 올해 저도 진짜 하이닉스가 이렇게 적자 볼줄 몰랐는데 그 예상하기로는 영업이익이 한 7조 원 정도 적자 날 걸로. 7조 적자요. 예, 7조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 정도까지 적자가 날이라고 저도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적자가 날 정도로 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왜 주가가 지금 오르냐면요. 올해 내내 안 좋고 계속 안 좋으면 주가 못 올라가요. 근데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냐면 올해 2분기 딱 지나면 3분기부터는 좋아진다.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니까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올라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이해를 못 하세요. 적자가 7조 난데 이게 왜 그러니까 왜 올라가? 오르지? 그게 왜 그러냐면 2분기까지 적자는 거 미리 선반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좋아지는 것 때문에 미리 올라간다. 근데 만약에요, 하반기에 한 4월이나 5월 딱 되면요, 우리가 대충 또알수 있어요. 하반기에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지금 모르잖아요, 정확히는. 그때 돼서 예상만큼 안 좋아지면요, 주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5월에는 한번더 체크는 해봐야 돼요. 4월 근데 체크. 지금은 아무튼 하반기는 반도체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좀 올라간다. 근데 올해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상반기는 굉장히 좀 실적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근거 같은 게 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작년에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가 감산한다고 발표했죠. 지금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3사가 과점이거든요. 이세 개만 만들잖아요, 반도체. 근데 이세개 업체 중에 두 개가 야, 나못 살겠다. 그냥 공급을 줄여버렸어요. 삼성은 감산 안 한다고 했지만 삼성도 지금 안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업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조금씩 감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는 안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만드는 걸 조금씩 줄여 나가면 당연히 가격 하락 속도가 완만해지겠죠. 공급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줄면 우리 배웠잖아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이 반도체 경기가요 희한하게 네. 금리에 연동이 돼요.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네.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잖아요. 네. 실제로 수요가 죽어요. 작년에 아시죠? 작년에 0에서 4.5까지 금리 올리니까 네. 반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올해 상반기면 이제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금리 안 올리죠. 그러면 작년에 반도체로 괴롭혔던 이 유동성 위축이 올해 상반기에 끝나버려요.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미국도 한국도 야 이거 금리 인하 한번 할 것 같은데 약간 이 네. 얘기가 나와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반도체는 원래 좋아집니다. 아, 그래서 이 통화정책 면에서도 네. 하반기가 좀 유리하다. 요게 하나 있고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 하잖아요. 아,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의 30% 수요. 아, 30%요? 네, 전 세계에서요? 네, 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여기가 리오프닝을 하면 수요가 당연히 늘겠죠. 근데 그 수요 느는 게 아마 2분기나 3분기 정도로 봐요. 그럼 당연히 하반기엔 이런 이유들. 그럼 뭐죠? 정리를 해보면 통화정책은 우호적이죠. 네. 거기다 공급 줄죠. 하반기에는 수요 증가하죠. 상반기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아.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인텔에서 DDR5 지원하는 뭐 서버용 CPU도 뭐 나왔다고 하고 뭐 DDR5로 좀 교체되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인텔의 그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름이. 근데 이게 네. DDR5를 지원하는 이제 새로운 CPU인데 서버에 들어가죠. 근데 아, 이제 네. 이게 원래 나온다고 했던 지가 2년 됐어요. 2년 전에 원래는요. 2년 네.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인텔이 이걸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아. 자꾸 이 만들어서 출시하려고 그러니까 네. 발열도 못 잡고 네. 공정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연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시험 생산에 들어갔고요. 언제 제대로 나오냐면 올해 5월. 5월에 대량 양산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네. DDR5는 네. DDR4하고 5의 차이점 뭐냐면 DDR5가 DDR4보다 전력 소모량이 한 30% 줄어요. 어, 그래요? 엄청난 거죠. 네. 그리고 이 DRAM의 속도가 2배 이상 됩니다. 어, 2배야? 네. 서버,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마존 CEO예요. 네. 아마존이 그 클라우드 사업하죠. 네.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DDR5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인텔이 안 내놓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루겠죠. 아, 그렇죠. 야, 저거 나올 텐데. 네. 좀만 기다리자. 기다리자. 근데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DDR5로 바꾸겠죠. DDR4하고 5는 기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호환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새로운 CPU에 이걸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DDR5 아마 주문이 5월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서버 업체들이 미뤘던 투자를 아마 이 발매와 동시에 할 가능성이 아. 높아요. 그럼 거기에 새로운 CPU 들어가고 그걸 지원하는 DDR5가 같이 들어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은 게 이 DDR5는 단가가 좀 비싸대요. 아, 그래요? DDR4보다도.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수요 회복에도 네.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관건은 아마존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네.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얼마나 적극적으로 바꿀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렇게 걔네들 안 바꿔주면 네.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바꿀 가능성은 높죠. 높은데 우리가 기대치가 100인데 100을 바꿀지 아니면 야 올해 경기 안 좋으니까 50만 하자 이건지는 솔직히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속도의 문제는 우리가 한번 5월 6월의 데이터를 보면서 파악은 하시되 분명히 이건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다. 그래서 그렇겠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한번 네. 올해 봄 지나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회사가 서버를 바꿀지 말지를 참 고민을 생각. 아 이게 워낙 네. 경기가 안 요새 네. 뭐 아마존도 막 뭐 만 명 뭐 네. 감원한다고 아, 뭐 그렇죠. 뭐 여기저기 빅테크들 네. 다 감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감원까지 하는 마당에 네. 투자를 제대로 할지는 지금 모르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투자는 저도 할 거는 같은데 많이 우리 예상보다 줄여서 한다면 조금 이게 모멘텀이 떨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그 투자의 속도나 양이 좀 약간 우리가 네. 확인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